얘랑 가랑입니다. 김가인 방해 방해리 눈부시게 빛나는 브이로그. 자, 오늘도 야작할 준비물을 이렇게 챙겨서 저걸 주스로 갈라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 어디에? 저기 앞에. 어떻게? 저 사람 좀 가면 주스. 어디 있어? 난 안 보이. 저 앞에 저기. 나 잠깐 아무것도 아닌 척해. 빨리 아무것도 아닌 척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담배 나한테 피고 갈까? 담배 필래? 피지 말자. 그래, 우리 건강만 해치고. 건강을 건강 챙기려고. 가이다, 천천히 가. 가이다. 미쳤구먼. 미쳤구먼. 여기서 뭐 안 하자네? 왜 그렇게 포즈를 잡고 계시다자네? 그러니까 탄염에 잠겨있어. 탄염에 잠겨있어. 최대한 릴렉스하고 최대한 아. 그 평범하게. 그리고 야작하러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먹였어 바로. 편의점 아니겠는가? 맞아. 가인이가 오리고기 카드를 마지막으로 썼던. 저는 그날 이후로 캐릭터 카드는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 재발급 받았는데 난 이제부터 절대 캐릭터 카드 쓰지 않아. 그때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튜브가 더 귀여운데. 난 이제 더 이상 캐릭터 카드 쓰지 않아. 좋아. 결정해서 결정했어요? 아 좋아요. 97년 아니 뭐하는데 2학년 재학중이었다. 그때 방예인을 동기이자 친구인 김가인 이상 행동을 하여가 이상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입소문이 났다. 아니 이게 과제냐고 이게. 아니야. 야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다 써먹을 거야 내가 진짜. 일단 여기 밑에 이거 다 지워. 일단 내가 예전에 썼던 창업 레포트 다 지우고 이거 우려먹어야 돼. 좋아. 입소문이 났다. 여전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아니 입방아에 올랐다니 너무 부정적이잖아. 뭐라면 사람들의 관심이 식지 않아서 이 식지 않았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독자 7만 명을 겪었다.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저거. 창업 기간이라고 해 나가는 듯하였으나 큰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가 수익의 45%를 떼간다는 사실이었다. 씨는 이거 아 대본 쓰냐고. 방세도 안 나오겠는 걸? 아 이게 레포트냐고 아, 이게? 김가인 씨는 아니야 이것도 레포트지. 김가인 씨는 이거 연극 아, 대본 아니야? 아 이거 유튜브 완전히 말강도구만. 이거 네이트판에 올리려고 쓰는 거 아니야? 아, 야 이거 레포트 봐봐. 레포트 창업 기업 창업자 사례 조사 기업가 정식회 창업 디자인학과 김가인 봐봐. 좋아 아주 좋아. 저장을.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날먹이다. 이거 완전 날먹이다 그냥. 교수가 미친놈인 줄 알고 F만 안 주면 다행이지. 맞아. 좋아 이러고 나서 이제 근데 너 저거 언제 뗄 거야? 어떤 거? 저 프리즘. 아 이거? 아 이게 원래 저기 저거 이름 뭐냐 히터 바람 자꾸 면성으로 와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원래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보니까 바람은 여기서 오는데 지금 막 여기서 막아가지고 근데 이게 있으니까 교수님이 나를 못 보길래 이거 칸막이요? 그걸로 다시 변화 테이프를 다시 붙여야 돼. 너 아니 교수님들이 키가 좀 크니까 내가 뭘 하는지 본단 말이야. 너 바지를 하이웨스트로 입었네. 아 이렇게 안 하면 찬바람이
배에 들어와서 아파요. 아파요. 아니! 원래는 히터 바람을 가리려고 했는데. 히터 바람 어쩔 수 없이 그냥 면상에다 맞는데. 아, 교수님이 자꾸 나를 보는 게 싫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 딴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을 보고 딱. 얼굴을 봤을 때?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런 애가 좋아요. 왜요? 불꽃 카리스마 민호 같은데. 아니 그냥 머리 여기를 한번 이렇게 싹싹싹싹 한번 만져보고 싶어. 전 이 가운데가 좋아요. 아 왕자님 같은. 라인아 이거 선물이야 세 개. 고마워. 일단 진선이가 숙여놓고 저기다 숙여놓고. 몇 개야? 빨리 찾으면 지금 거의 50개 됐을걸? 와 오늘 커피 먹어? 맞아요. 50개 너무 50개!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밤새고 돌아왔어. 좋아. 언니 기절해서 그래. 수업은 갔어? 아니 안 갔어. 안 갔어. 수업도 안 갔어. 교수님이 1시간 지각했대. 아 우리 자스 칼리버 간다. 자스칼리버 여기 또 있다. 이거 왜 안 왔어? 물리됐어. 고양이! 아 고양이. 와 존나 멋있어. 대멋있어. 좋아 가자. 야, 근데 40개만 골라야 되지 않아? 이거 얼마나 황당하지? 진짜 얼마나 황당하지? 나 싫어 좀. 아 대웃겨 죽겠어. 열심히 바꾸고 있어? 머리 왜 이렇게 해그리드 같지? 너무 멋져. 가인이가 커피 사줬다. 내가 쏘는 거야. 콧물도 나 다시 나한테 줘야 돼. 알았어. 우와. 아들 좋겠다. 맛있는 거 먹을. 넌 바보니까 못 먹어.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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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자네들은 참깨라면의 참맛을 모르지. 정말. 참깨라면은 계란 블럭이 맛이 없어. 아니야. 맛 없다고. 아니야. 넌 생계란이나 먹어라. 먹어. 마셔 빨리. 싫어! 아니 봐봐 진짜... 슬미야 봐봐 여기 참깨라면 영어 씨샘 라면 보이지 맛있어서 씨샘 받는다는 말이야. 맛있어서 씨샘 받아서 씨샘 라면. 아 좋아 좋아. 다른 라면들이 씨샘 한다는 거지. 해피 라면. 전혀 해피지지 않는 해피 라면. 난가. 아니 일단 이 캐릭터 생긴 게 좀 기분이 나빠. 아 천사가 무슨 목욕 마구니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있냐고. 그리고 옷도 약간 이상해져. 여기 앞에 더 크게 있다. 레슬링복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맛도 없는 주제에 캐릭터도 이상하면 어쩌자는 거야. 해피 해피 해피라면 나는 해피라면 행복했었다. 똑같은 맛에 달리 해피. 자 우리 다 라면 먹는데 진선인 내장 비만이라서 다이어트 도시락 먹는데요. 내장 비만 내장 뚱땡이 어우 맛없겠다. 나 라면 우리 맛있는 라면 옆에 먹자. 건강이 엄청 안 좋아 보이는 요 알록달록 보이냐 이거 이상한 거 옆에. 너는 엄마 맛있겠다. 아 그니까 이 물 가운데 겉에는 다 익었거든. 그거 언니 가운데로 모아놓고 데워요? 아니 물이야. 잠깐만 있어. 배고파 엄마 할머니 배고파. 담배 해줘. 아 배고파. 얘 니나 얘 니 배고프겠다. 진선아 밥해. 한 1분. 진선아 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언니? 어? 아유, 내가 이래서 너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였어. 어? 아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말씀이 지나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도쿄대 나온 우리 잘 난 아들을 어 고졸인 너한테 맡긴 것부터가 내가 미친 년이지. 예린아 듣지 마. 엄마. 예린아 듣지 마. 엄마 괜찮아. 저게 무슨 소리야? 엄마. 듣지 마. 예린아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갈래. 가라가. 자식들아. 난 우리 요 덕분에 나온 요 아들만 있으면 돼. 나 뭐야 예린아. 뭐야 예린이가. 아니 나는 난 저 도쿄대 나온 아들의. 며느리인 진선이의 딸이지. 딸이야? 그러니까 쟤는 고졸 며느리고. 난 손녀야. 쟤는 노쿄대 나온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어휴 내가 저놈 집에 알아가. 슬미야 슬미 너 이제 할아버지야. 알겠어요. 저거 봐봐요. 이 집에 밥 먹는 꼴 좀 봐.
계란 다 됐어. 얘들아, 계란 볶음밥 먹자. 어, 맛있겠다. 얘들아, 계란 볶음밥 주세요. 넌 앞서. 어머니. 와, 맛있어. 아주 좋아. 우와. 진짜 잘 됐다. 아, 제가 자, 제일 먼저 먹겠습니다. 뜨거운이 조심하세요. 선생님, 이거 익은 거 맞나요? 네. 그렇군요, 한 입. 뜨거워? 응. 존나 뜨거울 것 같아. 맛있지? 맛있지? 내 거야. 내놔! 나도 먹었어요. 이거 내 거야. 잘 먹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칼이 있었는데. 나 할아버지라니까. 맛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손가락 아파? 너 관절염 그거 소프시스 만들어서 걸린 거 아니야? 몰라, 나 가끔 그거 손가락이 아파. 그럴 때 그거 나 댓글 봤는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관절염 걸린 할머니랑 똑같이 움직인다. 아 진짜? 손가락이. 그래? 병원 가봐. 병원? 병원은 비싸서. 안 돼, 병원 가! 일단 접착식, 관절이 아플 땐 이 접착식 테이프로 이렇게 관절을 동여매주면 덜 아파요. 덜 아파요. 여러분, 가인이가 병원 가도록 빨리 자! 광고 보세요. 빨리 광고를 더 보세요. 네,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안 아파? 이렇게 해주면 덜 아파요. 아프지 마! 맞아. 근데 이제 조작하고 나면 여기 다 동여매고 있어. 근데 너가 아프면, 너 아프면 이제 누가 설거지 해줘! 맞아. 이 자식 유리! 야! 오빠!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빨리! 야, 여기 있던 몽둥이 어디 갔어?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살려줘. 엎드려 뻗쳐! 광대기 다 때릴 거야! 죄송해. 여기 딱 몽둥이 어디 치웠어? 여기. 아씨, 언제 치워놨노? 아씨, 여기서 딱 잡아서 반격할라 했더니만. 박준규 일상칼 vs 탱. 아! 어! 잠깐! 여기서 난데 저기 200만원짜리 시티크가 여기로 와! 아니, 방금 소리 지르는 거 뭔데? 빨리! 김진선 패! 김가인 승! 씨발, 졌다. 아, 졸라 멋있네. 노인네. 너와 나의 클래스다. 아, 눈 존나 멋있어. 씨. 개 멋있네.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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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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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에 가서 점프랑 비영 처리 잡아먹어. 근데 오늘은 먹고 싶은 맛이 안 나네. 오늘은 맛이 안 나? 그럼 맞아. 가인이 바보야. 죽고 싶어! 소고기가 대신 넥슬라이스. 넥슬라이스. 우리 코구미를 폭행하고 있어. 우리 코고미 괴롭히지 마! 근데, 코고미. 그러면서 너는, 코고미로 살지 않냐? 코고마 미안해. 진짜. 아프리아 비는 안 오고? 방금 비 맞은 것 같은데. 그 가인이 침이에요. 가인아, 너왜 그렇게 침을 흘려대니? 나이를 먹었어, 그거. 아니야, 이거, 야, 내가 기사, 그거 잠깐, 나 바지를. 어?
강철 주먹. 아이 고양이 아니면 권씨. 권시... 고양이 그때 그 고양이 그때 그 고양이 그때 그 고양이. 잠깐 나 그때 캔 뭐 쪼잖아 지금 빨리 갔다. 갔다 온다고 지금? 우리 갔다 우리 애를 보고 있어. 에옹 빨리 갔다 와요. 빨리. 아니 아직 안 갔어. 어? 야, 너 밥 가지러 갔어. 가지면 안 돼. 너 저 가면 안 돼. 저 어떡해? 온다. 에옹. 에옹. 에옹이. 아이, 기브유. 아니, 고양이지, 참. 에옹, 에옹, 에옹. 안 돼, 가지마. 너 가지마. 너 가면 가인이 개빡친단 말이야. 진짜 가지마.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에옹아, 에옹아. 야, 뭐 있는 척 해, 빨리. 에옹아,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너? 개 맛있는 거 먹을래? 가지마. 에옹, 가지마. 아, 너 왜 저렇게 말처럼 갔냐? 존나 귀엽게. 그 막 웃간에서. 에옹, 가지마. 에옹, 진짜. 에옹, 에옹. 아웅 에옹이 어서 맛있고 와 맛있는 거 에옹 맛있는 거 에옹아 엄마 우리가 조금 뒤에 올라가 자 우린 뒤에 있자 캔 먹으세요 근데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자 빨리 뒤로 넣어주자 영양소가 있나 맛있는 캔 에옹아 근데 밥 먹을 때가 제일 그 약한 그때일걸요 경계 아니 잡았어. 와. 아니 왕목이 저 의자에. 야 아까 이거 나 쓴다. 이거 우리 그 가위다 저. 야 이거 쓴다. 괜찮아. 검거를 했던 나에게밖에도. 어디 갔어? 이봐 나도. 가인이가 잡을 거야. 가인이가 잡을 거야. 어디 있어 지금? 엄마 난 조용히 해. 야 저거 진짜 장난 아니야. 어디 있어? 니선 차림새. 야 저거 너무 커 저기 보여? 아니 나 안 보여 아니 여기 저 밑에 봐봐 저 존나 커 저기 아 이거? 존나 커 진짜 모기가 모자래 커! 저거 봐 어이 예린아 부탁해 나, 들어봐 내가 잡고 온다 나도 잡을 수 있는데 야! 어? 들어왔어? 아니 날고 있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넌 내가 개 커 씨바 진짜 예린아 잠자리네? 아니야 모기야 저거 모기야 잠자리 있어 모기가 저렇게 커? 어 정말 저거 아아 오 마이 갓 아니 저거 이 새끼를 압살! 압살! 죽여? 예린아 어떻게 해줘 움직여. 움직여서 쏴버리면 이렇게 압사시켜. 어딨어? 좋아. 잡았어. 가인아 한입 먹을래? 아니야. 가인아 한입 먹을래? 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네가 찍어줘. 짠짠. 와우. 날개가 아주 예뻐. 이제 죽이도록 하자. 경기에 내리죠. 어딨는데? 어딨는데? 어? 너 자리 위에? 네, 저기 위에. 저 회색깔. 아, 찾았다. 여기 있어. 어딨어? 거기, 언니, 바로 정면. 어, 너 이거 아까 네 친구도 여기에 걸로 갔어, 임마. 아, 저기 첫날이 아직 떴다. 물 깨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쪽으로 휙휙 확대서. 어, 그래. 어디 갔어? 잡았어? 능지 처참! 죽었다! 죽었다. 짝짝짝짝. 그래, 제시가! 모기 주자에 인간한테 어디 덤벼! 죽고 싶어! 근데 제 모기 맞아요?
와, 6탄이다. 와, 정말 대단해. 빨리 와. 뭐가? 바지가 고무줄 바지가 아니고 끈으로 묶는 바지거든. 어, 내려와. 이게 아니 아니. 좀 세게 묶었던 이게 볼록해서 이게 바람 불려. 어, 이거 뭔지야 이거. 이거 나 언제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교수님이 아니고 대명여고에 스승인 할 때 찾아갔거든. 근데 그때 학교 첫고 입고 있으니까. 그 학생 부장 하시던 쌤이. 이거 남는 거라고 줬어. 착한 아저씨. 새거 받았어, 새거. 엘리베이터 없나? 5층 가야 돼. 아, 나 죽을 거야. 아씨. 여기 자스민도 오다지가 숨겨져 있대. 정말 너무 신난다. 잠깐만 삼촌. 엘베 있겠지? 엘베 있겠지? 엘베 여기 엘베 냄새가 나. 좋아. 5층.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나는 같이 가요. 엘베 너무 학교 4년 다니면서 사회관 처음 왔어. 2번인가 3번인가 교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좋아. 같이. 오지. 빠라라라 좋아. 어, 이거 좀 감동인데. 얘네 엘베 타니까 기다리고 있었네. 와, 기다릴게. 어, 이 새끼 왜 흔들려? 빨리 내려. 야, 잠깐만.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몇 호였지? 똑똑을 해볼까? 무서워. 안나처럼 두들기면 안 되겠지? 안녕하세요. 와, 귀에 많아. 감사합니다. 와, 나 가위나 들고. 안녕히 계세요. 와, 노다지다. 와, 빨리 담아. 와, 완전 많아. 너무 즐거워요. 대학원생이 줬어. 제가 대학원생 분들의 귀중한 귀중한 대학원 가면 이렇게 커피 많이 먹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져본데. 만져본. 가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계세요. 와, 노다지다. 와, 아줌신. 아, 신나. 얘는 우리 눈앞에 항상 이렇게 내려가냐. 아이, 짜증나네. 와, 이거 봐. 와, 이거 몇 개야? 싸발. 오늘 문에서 바꿔. 아이고, 안 돼. 괜찮아. 포스트잇까지 안 잘렸어. 문에서 바꿔 먹고 갈까? 그래. 좋아. 아, 네, 네. 아이, 나 사진 찍고 달래. 이거 들고 찍어. 어떻게 하지? 일단은 계세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야. 갸르륵 하지만 우린 대학원은 오지 않을 거야. 도망치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아니 사회관생 이거 는 게 아닌데. 이건 못 뛰시겠다. 인생에 나를 이렇게 막아내는 거. 아,
에이씨. 여기 야옹이 많아. 저기 야옹이 있어. 저기 야옹. 저기 야옹. 저기 사람 분 위에. 우리 아직 쿠팡에서 시킨 고양이 캔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오늘 온대는데. 아직 오늘 안 들고 왔지. 응. 여기 또 있다. 저기. 어머 가볼래? 야, 저기 두 마리 있는데. 야, 조금 봐. 조금 봐. 다리.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그럼 똥꼬 했다. 아, 귀엽다. 개 귀여워. 아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봐, 망댕이 다 빨아먹어요. 여기 또 있다. 어머. 아, 들고 올걸. 그니까. 아까 쿠팡맨 보이던데 우리 집 미리 달라 그러려고 했는데. 쿠팡맨 왔었어? 아까 다 복합감 밑에 있더라고. 아씨, 아까워. 우리 다음에 꼭 갖다 줄게. 먼저 볼까? 알았지? 안녕. 만져도 돼? 오! 어머 순대 어머 뼈 만져줘. 어머 뼈가 만져줘. 아이고 말라가지고. 어쩜 이렇게 말랐어. 어쩜 이렇게 말랐어. 아씨. 아 캔 남은 거 다 그냥 들고 올 거를. 세상에. 너무 귀엽다. 꼬리 봐. 그거 빡쳤다는 뜻 같은데. 아 진짜? 더 멀리 갈까? 그리고 수익만 생기면 진짜 고양이 캔 30만원어치 사가지고. 나 여기 진짜 산타처럼 우리 등에 메고 여기 다 돌아댕기자. 그러니까. 캠퍼스 고양이 다 주자. 그러니까. 다 뒤졌어. 와 애벌레 있다. 이거 봐. 애벌레가 공중에 떠있어. 오마이갓. 얘는 벌레지만 아기 새끼라 귀엽군. 몸 귀엽다. 얘 내려오고 있는데. 야, 뭐 이거 도망치자. 설마 지가 거미줄 뽑아 내려오는 거야? 네, 그럴걸? 아, 진짜 얘 거미야? 응. 도망가자. 자, 오늘은 북문. 저번에 갔던 자스민이랑 정문. 다른 데서. 맞아. 여기를 눈치 안 채게. 좋아. 20개 그 지금 미리 빼놓자. 슬쩍 바꿔먹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개 빼. 좋아, 20개. 나 시럽 넣어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주세요. 아퍼? 아, 긁는 거였어. 나 진짜 이 운동복에 카라 넣는 자식들 사상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게. 여기만 다니면 더 미칠 것 같아. 홀던 다시 여기 꽂아야 돼. 두 개. 시럽 넣어주세요. 부산 다 넣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더 두 개를 또 이렇게 얻었죠. 이게 바로 창조 경제. 창조 경제. 나는 창조 경제. 근데 조금 비싸긴 비싸고. 나는 그러면 내 카드 어디 갔어? 여기 있군. 나는 초코랑. 응. 감사합니다. 잘못 쳤어? 아 잠깐만 있어주세요. 왜? 가 계산이 돼요. 잠시만 있어주세요. 왜? 자는 게 잠깐만 있어주세요. 잠깐만 있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뭔데? 잠깐만 있어주세요. 빨리. 자네가 없대? 아니 있는데. 있는데. 아니에요. 천천히 해. 즐거운 마카롱 먹고 뛰죠. 마카롱 먹고 살죠. 살죠. 아니 누가 저걸 바닥에 버려놓고 간 거야? 이거 다시 여기에 올려놓기만 올려놔줄까? 그래. 정말 착하구나. 좋아. 버스야 빨리 와. 감사합니다 구독자 8만명이 감사합니다. 빠바라빠라빰. 너 농사 짓고 온 거야? 다이나 너 양봉장 갔다 왔니? 죽고 싶어?
어? 몽둥이를 진짜 한번 둥둥 세게 때려줘. 장공장 갔던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몇 개를 뽑아서 자, 가인학생에게 왜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있어? 일단 Q&A를 위하여 위하여? 자, 첫 번째 질문. 가인학생의 안경은 왜 짝짝이인가요? 눈치채셨군요. 벗어보세요. 모를 줄 알았는데 말이죠. 눈치채셨군요. 이거에 대한 슬픈 사연이 있나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예. 대학교 MT를 가잖아요. 예. 무조건 전공 중에 한 팀은 꼭 그거 장기자랑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1학년들이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대신했었죠. 그, 우리가 그때 전공 대표 슬림이 그다음에 3학년 과 됐던 나 얘가 티타늄 안경 대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요. 그 춤추다가 떨쳐서 밟았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걸 수리를 맡기려고 전화를 했는데 수리는 안 되고 새로 사라는 거예요. AS가 안 된다 그래서 동네 안경점 단골인 안경점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렇게 쭉쭉 만지더니 대충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껍질이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계속 벗겨지면 다시 넣고 벗겨지면 다시 넣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나요? 올해 완전히 망가져서 벗겼어요. 다시 바꿀 의향은 없어요? 일단 이거 안경대가 비싸서 한 10년은 너끈히 써야 하기 때문에. 질문.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왜 점프와 김병철인가요? 그거에 대한 커다란 일이 있었어요. 점프를 처음 데려왔을 때 네. 아직 이름이 없었죠. 네. 근데 점프가 그 옆에 네. 점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점에 관련돼서 엄마가 이름을 짓자고 해서 처음에는 네. 엄마는 맨날 점순이, 코점이, 노즈팟 막 이런 차라리 그딴 거 할 거면 점리회를 하자 했더니 엄마가 그건 너무 싫대요. 근데 마침 엄마 옆에 제가 샀던 점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점퍼로 하자 점퍼 하니까 엄마가 그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점프, 점핑, 점프 점핑 이러다가 점프가 아주 좋은 데서 점프가 됐어요. 그건 정말 그 옆에 점프인 거예요. 영어 이름 점프가 아니에요. 좋아. 그리고 병철이는, 병철이는 유기를 당했을 때 네. 유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 주인이 내다 놨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바깥에 그러니까 내버린 그렇죠.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걔를 제가 구조를 했거든요. 근데 걔 이름이 쿵이래요. 쿵. 쿵. 근데 원래 주인의 이름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맞아. 왜냐하면 버린 사람 이름을 왜 굳이 어쨌든 그 쿵이란 애의 그 원래 뼈 뿌리는 있어줘 될 거 아니에요? 쿵 쪽에. 그래서 제가 쿵이를 부를 때 쿵아 쿵쿵이 쿵쿵 한 그 순간 뇌리를 스친 게 쿵쿵쿵쿵쿵 형! 저 병철인데요? 병철형! 그래서 저 쿵철인데요? 철철철 쿵! 저 병형인데요! 이래가지고 병철이가 됐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다음 거. 두 분의 인생 애니메이션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평소 애니를 보십니까? 애니 거의 안 보는데 제 인생 애니메이션은 바로 드래곤 길들이기. 드길. 드래곤 길들이기 너무 좋아해요. 드길. 저는요. 저는 아즈만과 대왕 좋아해요. 저는 약간 힐링 일상물을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과에 남자는 없나요? 남자 있습니다. 제육캠!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봐. 형님 빨리 말해주세요. 남자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하세요? 남자 있습니다. 남자 있습니다. 남자 있습니다. 항상 애들이 뭐 이제 맹세를 할 때 내 뽕알을 걸겠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뽕알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맨날 뭐 내 브라를 걸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고요. 사실 이분만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저희 걸 건 걸까요? 한 명 더 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맞아 맞아. 17 중 두 명이 남자입니다. 지금 졸업 동기 중에서요. 자, 다음 질문.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받으시나요? 이거 김영란법에 걸려요. 아, 우리가 선생이 아니잖아, 근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걸려. 걸려? 아니야, 이거는. 안 걸려요. 연예인이 팬한테 선물. 그래, 너 공무원이야? 아니. 그래. 하지만 선물을 받으면 일단 주소를 까야 하잖아요. 우리 두 명이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직 선물을 받을 만한 레벨이 안 레벨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젖밥들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꼬시래기. 꼬시래기가 뭐야? 그 해초인데 먹으면 꼬실꼬실한 게. 그게 제일 좋아요? 피자, 치킨보다?
아, 아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초장이에요. 초장이요? 어쨌든 그 오시래기 초장에 찍어 먹지. 회 초장에 찍어 먹지. 난 브로콜리 초장에 찍어 먹지. 난 초장이 제일 좋은가 봐. 저는요. 초콜릿이랑 고기. 난 살찌는 게 좋아. 좋아. 다음 질문. 애니메이션과를 선택한 이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이 부산대 옆인데요. 부산대 보니까 만창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니권이 있대요. 그래서 왔어요.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애니메이션과에 왔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 왜 왔지? 나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운명 아니야? 운명? 자, 작업하신 작업물 그림. 이거는? 이거는? 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가인학생 졸업하고 귀농하나요? 귀농은 매주 주말마다 가서 그냥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너 전에 졸업하고 아예 농사지으러 간다 했잖아. 이건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되면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이제 잘 되니까 안 가도 그럼 안 가도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걸 영상을 잘 봐줘야 가인이가 안 간대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자법대로 그런 그런 발언해서 안 돼. 영상 업로드 하기까지 과정. 이거는 노트 8로요. 폰은 항상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가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찍어요. 하여튼 불규칙적으로 찍어서 편집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을 해봤더니 영상이 너무 많아. 편집 자체는 안 어려운데, 그리고 오프닝 누가 만드냐는 말이 많은데, 오프닝은 아이디어는 거의 제가 내고요. 목소리는 직접 저기 가인이 아이패드 가라지 밴드 그걸로 녹음을 합니다. 자, 가인 학생 남자친구 있나요? 그리고 여자는 어떤가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군요. 전 말이죠. 네. 너무 이상해요. 전 말이죠. 아,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걸 내리면? 아니,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네네. 고등학교 되니까 제가 그때 동방신기를 알았거든요. 네. 동방신기에 덕질을 했죠. 네. 대학생이 됐는데, 아, 이병헌이 예쁜 거예요. 나 남자 좋아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얼굴이 좋은 거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성애자 같아요. 그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전 상관없어요. 좋아요. 다음 질문. 졸업하지 말고 대학원까지 가주시면 안 되나요? 죽여버리겠어. 진짜 이 질문은 야, 진짜 몽둥이 가져와라. 칼 없냐? 뒤져! 어? 뒤진다! 질문. 그래! 나 교수님 똥꼬 빨기 싫어! 맞아! 가인이가 1사학번이잖아요, 지금. 아! 더 이상 교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아니, 지긋지긋해.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16학번이에요. 저는 화석이 아니에요. 가인이만 화석이 아니야! 다음 질문. 어쩌다가 말투가 아재가 되었나요? 이거 다 그 교수님 때문이야. 이름 말해도 돼? 아니 안 돼. 안 돼? 김땡땡이었나? 어, 김땡땡 교수님. 우리... 교수님! 그 교수님 있잖아요. 저 발표를 왜 안 했나? 했던 그 교수님이요. 그 교수님 말투가 진짜 똑같아요. 가니랑 나밖에 몰라. 근데 너무 맞아. 아쉽다. 맨날 이제 내가 교수면은 김가인? 자네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나?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맞아. 따라하니까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 맞아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저는 말투 웃기면 따라하거든요. 다음 질문. 박예린 학생은 왜 발표를 안 했나요?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수업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이게 발표를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가인이가 발표를 했거든요? 너가 말해 이거. 저는 그날 발표한 사람은 저랑 제 친구랑 예린이까지 셋이서 갔는데 예린이는 그날 안 왔고요. 저 혼자 발표를 했어요. 지수는 안 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합해서 정리해서 이것저것 추가해서 발표를 했고요.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근데 자네가 한 발표 중에 그 부분은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건 A를 했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B라 그러지? 그래서 좀 애매하게 했는데 그래도 책에 있는 건 했거든요? 네. 근데 책 내용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 인쇄가 잘못된 거지. 저 이 말 그때 교수님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2만원 넘는 책 팔라면서 뭐가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교수님? 예? 아, 2만원이 넘는 전공책, 아니, 그거 교양 수업책 팔면서 제대로 검수를 하셨어야지. 팔면 다예요? 맞아, 맞아. 나보다 더 잔악괴시다. 다음 질문. 자, 해동검도 티셔츠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해동검도장 가서 달라 그러세요. 여기 해동검도 티셔츠 마침 입고 계시네요. 이거 근데 오해가 있으신데. 아, 맞아, 맞아. 이거 티 한 장이 3만 원이 아니라. 네. 이거 바지. 바지. 해동검도 그거 여름용 도복이었기 때문에 바지 하나. 그리고 하나? 이거 하얀색 티셔츠 하나 그리고 검정색 티셔츠 하나가 3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티 두 장과 바지 네. 하나가 합쳐서 3만 원. 네, 나름 합리적이었지. 그걸 두 세트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오빠랑 나랑 하나씩 해서. 오빠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훔쳤어요. 정말 잘했어요. 안 했고요. 흐아 아이디 이병헌 알보칠에 대한 진실. 아, 이거 이병헌 알보칠을 한 이유가 좀 깊어요. 왜 그러냐면 G.I.조 2 영화 아세요? 초극초반 이거 스포 주의하세요. 스포 주의. 스포 주의. 네, 이게 뭐냐면 이병헌이 어떤 지하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도중에 그거 봉. 마그마가 일어나요. 어, 네. 이병헌 혼자 등에 완전 등껍질이 다 타거든요. 근데 걔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에 숨어있는 어떤 고성 호구한테 같은 고성에 데려가요. 어떤 도수를 부리는 것 같은 할머니가 거기에 먼저 그 베이비 파우더 같은 젤을 한 줌 뿌려요. 젤을 한 줌 뿌리고 거기다 하면서 이게 그 뭐지 알보칠을 겁나 뿌리거든요. 알보칠을 뿌렸을 때 이병헌이 겁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고통스러워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우는 그 표정이. 그 순간이 뇌리에 남아서. 네, 이병헌 알보칠. 그래서 이병헌 알보칠인 거예요. 친구가 낸 책 로제 파스타가 한 권인데 왜 3인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진선이가 선입금 50분한테 그거 엽서를 준다 그랬어요. 네. 어쨌든 친구니까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후다닥 주문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왜 보통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주세요 하면 그냥 떡볶이 주세요라고 안 하고 꼭 뒤에 뭘 붙이잖아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라든가. 네. 많이 주세요라든가 그것처럼 그냥 로제파스타 3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거였는데. 아, 아. 너무 길어서 로제파스타 3인분이 된 거예요. 아, 3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네.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와우. 자, 다음 질문. 두 분의 최애캐가 궁금해요. 저 드웨인 존슨. 그건 실존 인물이잖아. 아 그래? 만화 캐릭터 중에. 만화 캐릭터? 잠깐만. 만화 캐릭터 중에 제 처음으로 생긴 최애캐는 네. BL 만화예요. 그 녀석의 순정에 나오는 요시다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드래곤 길들이기에 히컵이 제일 좋아요. 히컵? 응. 그 찐따 새끼 하나 있어. 저 그거 안 봐서 몰라요. 몰라. 그 갈색 머리 찐따 하나 있어. 예 네, 맞아요. 아 주인공인데 찐따야? 아니 그니까 정말 찐따가 아니고 그냥 애칭 찐따지 뭘. 나의 최애캐는 저는요 우니가 좋아요. 우니. 네가 만든 거 보여줘. 우니 여기 만들었어. 너무 다오는 내가 죽였지만 우니는 여기 잘 만들었어요. 다음 질문. 두 분의 MBTI가 궁금해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좋아. 뿅. 비빔국수 뭐냐? 비빔국수 양념장 레시피. 몇 편이었지? 브이로그 3편이었나? 3편에 나온 비빔국수 양념장 레시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일단 먼저 어딜 가야 되는데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세요. 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3층에 냉동식품 막 이런 거 막 파는 곳에 보면은 비빔 양념 소스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사시면 돼요. 뭐야? 그거 기성품이었어? 몰랐어? 야! 야! 난 이... 야! 이거 배신감! 야! 아니 왜? 너, 왜? 너가 왜? 완전 특제 비빔 소스라고 그랬잖아. 그니까 마트처럼. 그니까 마트에서 산 특제 비빔 소스. 아이! 가인 학생의 손목 보호대 어디 제품인가요? 이거 잘 사셔야 돼요. 그 왜 살 색깔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 쓰면 늘어나고 더러워지고 제대로 못 쓰거든요. 별로예요? 이거 이 검정색 제품을 사셔야 되는데
어디 건데? 제가 무릎 보호대도 하나 샀거든요. 무릎이 안 좋아서. 이런 검정 색깔을 사야 안 늘어나고 오래 써요. 좋아. 이거 다 이렇게 다이소 가면 팔아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응. 다이소 이거 5,000원. 이게 3,000원이었나? 어쨌든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세요. 저가였구나. 응. 가인 학생은 머리 감기 귀찮을 텐데 왜 안 자르나요? 이거에 대해서 좀 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머리가 길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숏컷을 확 잘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너 이제 중학생 들어갈 텐데 좀 머리 길지 않겠니? 라고 그래서 머리를 좀 길렀어요, 여기까지.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머리에 껌이 붙었어요. 네. 집에서 어떻게 잘랐어요. 네. 망한 거예요. 다시 미용실 가서 숏컷을 했어요. 엄마. 근데 너무 편했어요. 엄마.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아니 대명여고가 7시 50분까지 등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일찍 등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머리가 너무 오래 자고 싶어서 늦게까지 자고 머리를 감고 바로 가면 머리를 못 말려요. 그러면 겁나 20분을 걸어야 되는데 그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와이셔츠 그 기색 아 너무 찝찝하고 너무 덥고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선택했어요. 밤에 머리를 감자. 밤에 머리를 감고 말리고 잤어요. 자고 나니까 제가 반곱 숨으니까 머리가 완전 바람머리처럼 다 선 거예요. 근데 전 고데기 하기도 너무 귀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이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에 하면서 내 머리를 보고 정말요? 빠개는 거야. 어 진짜 빠갰어 나한테 이씨 죽이려고.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있고 하고 또 이제 네. 밤에 머리 감는 것도 귀찮아서 네. 그냥 학교에서 쉬는 시간 하면 감자 해가지고 보니까 머리가 길면은 드라이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그때 매점에서 빵을 한 번에 10개 해치우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매점 빵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피부가 아토피가 뒤집어져. 목이랑 머리랑 다 뒤집어져서 아 그냥 머리도 귀찮게 감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해서 우리 학교 두발 규정을 찾아봤는데 귀밑 11cm지만 귀 위는 몇 cm인지 규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머리 밀어도 되겠습니까? 밀어도 된대요. 밀었어요. 그때 학교 운동장에서 밀지 않았나요? 아니요. 처음은 거기 미용실에서 밀을 밀다가 미용실 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발이 깡좀 사도 이랬는데 사주대요? 그래서 그걸로 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미니까 좀 감이 잡혀서 이제 계속 집에서 밀었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대학교 2학년 초까지 제가 빡빡이였다가 근데 이제 제가 저와 약속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한국 민속 좀 보이세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이거 2,000원짜리인가 3,000원짜리 비녀를 샀어요. 나중에 꼭 머리 길러서 비녀하자. 비녀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때 아니면 머리 안 기를 것 같아서 네. 이 비녀 때문에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 허리까지 기르고 난 뒤에는 얄짤 없어. 머리 다 밀어버릴 줄 알고. 자 다음 질문. 남들이 알면 놀랄만한 비밀. 남들이 알면 놀랄만한? 놀랄만한 거? 놀랄만한 게 있나? 이 자체가 놀랍지 않으세요? 저 사실 싸움을 잘 못해요. 너 맨날 저기 강목 저기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니까 연장을 드는 거지. 도구발? 도구발. 전 사실 싸움을 못하고 저 사실 중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무좀 예. 걸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깨끗해. 난 지금 걸렸어. 이씨 미안해. 또 사실 또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발을 무좀에서 긁잖아요. 예. 긁고 나서 게임하면서 거상하다가 게임을 해도 눈에 피핀 거예요. 그래서 눈병 걸렸어요. 창피해. 제가 학원을 열심히 알바를 할 때 애들한테 상장을 만들어 뿌렸어요. 그게 좀 이슈가 됐거든요. 페북이랑 맞아. 트위터에 몇천 RT씩 됐는데 문구점에 갔는데 그 디자인을 똑같이 뺏겨가지고 모닝글로리에서 공책을 냈더라고요. 맞아 모닝글로리 저자 걸려 내놔! 정말 슬펐어요. 맞아 나쁜 자식들. 자 다음 질문. 과실에서 최장 몇 박 존버했나요? 한 2주? 언제? 나 그때 2학년 말에 2학년 때 우리 그때 애니 만들 때 한 2주 정도 하니까 자살할 것 같아. 나도 진짜 그때 존나 힘들었는데 나 그때 우리 같이 2학년 때 1년작 과제 애니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마감 기한 일주일 전에 외장하드가 박살이 났고요. 전 그거 하다 구급차 실려갔어요. 맞아. 구급차에 실려. 갑자기 가인이가 갑자기 작업하다가 가인이가 막 어 얘들아 뭐였지 그때? 어깨가 안 움직여. 어깨가 안 움직여. 이러고 불러가지고
이러고 어깨가 안 움직여가지고 맞아. 구급차가 왔었어요. 그거하고 다 같이 링겔 맞으러 갔었지. 맞아. 정말 추억일까? 그것도? 아니 역겨운 추억이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씨발. 아프리카 청춘이다 개새끼들아. 아프면 환자지 뭔 그래. 청춘이야. 자 다음 질문. 두 분의 첫 만남이 궁금해요. 사실요 저는 그때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학원에서 랄랄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애들이랑 다 친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정말요? 네. 저는 또렷이 기억나요. 이제 고3이 딱 되었어요. 그 고2 겨울방학. 새로운 친구가 왔대. 그래서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군 이랬는데 걔가 막 다음날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학원에 얼마 온지 안 돼서 몰랐나 보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이제 연필을 깎고 있더라고요 가인이가.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쓰레기통에 슥슥 깎는데 갑자기 나고 여 안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밑을 봤는데 가인이가 교복이 치마 입은 거야. 근데 난 그때까지도 진짜 이상했던 게 치마 입고 있으면 아 여자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게 그냥 아 여자애들도 교복 남자 바지 입듯이 남자애도 치마 입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가인이가 그때 또 빡빡머리였단 말이에요. 맞아. 나중에 보니까 학교가 여고였어요. 그래서 그냥 여고였군. 여자애였군. 그리고 가인이랑 처음부터 친한 건 아니었고 입시가 맞아. 끝날 때쯤 친해졌어요. 과실에 있는 잠자리 소개하고 매트리스 정보를 알려달래요. 아, 일단은 제일 밑에 선배들이 버리고 간 이 돗자리를 깔아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학과실에서 주운 이 이상한 천대기 세 개를 깔아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선배들이 버리고 간 이 전기장판 하나와 우리가 돈 모아서 산 이 담요. 담요를 깔아줍니다. 네. 그러고 자면 돼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네들. 가인이와 일린이입니다. 쏘리. 뭐였냐? 저희 아 돈. 저희의 수익은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네. 제가 무언가를 하면 예린이가 그것을 찍고 편집을 하여 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액션캠을 사려고 카메라를 팔았어요. 바로 팔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2K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K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8만 명 8만 5천 명 하트 8만 5천 명 감사합니다. 됐다. 샤워를 하고 싶어서 경험체육관을 새벽반을 끊으려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우나를 해야 되는데 목욕 바구니를 하나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손잡이가 없어서 아 줄은 어디서 구했네. 과실에 디즈니가 있더라고요. 몰라 그냥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걸 꼬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존나 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간에 수건으로 이렇게 꼬면 이렇게 튼튼해요? 네 튼튼해. 와 졸라 튼튼해 보여. 잘했지. 매일 상쾌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경험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할 거예요. 시아존스의 비단길을 오프닝이 아니고 그 뭐지? 알람으로? 알람으로 해서 하면 충분해. 매듭은 일단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보일까? 잘 보인. 이렇게 이거 꼬는 건 또 어디서 배우신 거죠?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농민의 후예라 그런가 자연스레 터득을 했네요. 농민의 후예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거 씨발 장난 아니에요 다시. 우리 장난 아니야 유행어로 밀자. 좋아, 나 아까 입에 존나 착착 붙더라. 아까 그래? 맛있는 거 먹으니까 개 잘 튀어나오더라.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우리 이제 나쁜 말도 줄이고. 맞아 우리 이제 욕 안 하고. 장난 아니야. 이거 봐 존나 예쁘지? 오 야, 존나 예뻐 개 예뻐 진짜 씨발 장난 아니야 이거. 너 새끼줄 너 새끼줄 꼬기 커미션 받을래? 그럴까? 가인이가 목욕 바구니 새끼줄 꼬기 커미션을 엽니다. 목욕 바구니 별매 새끼줄값 5천만 원 해서 5천만 5천 원을 택배비 5천 원 그럼 5천만 만 원 어디? 완성하였습니다. 우와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가까이 보자. 야 진선아 이것 봐 진짜 장난 아니야. 이쪽 끝에 조금 보완만 하면 근데 이걸 안 해도 굳이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걸 꼬아서 만들었어 이것 봐. 장난 아니지? 이럴 수가요.
이게 뭐야? 리얼 커미션 받아도 되게 잘 받았는데? 그치? 잘하지? 너무 잘 받았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 실 저거 남는 거로 했대. 이거. 아니. 야, 이거 과실이 있더라고. 야, 커미션 받자, 이거. 커미션 받아야겠다. 너 봉제 인형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봉제 인형! 그까지 까만 해보지 마! 장난 아니지. 너무 잘할 것 같다. 여기 조금만 더 구하고 끝내야지. 나 이불 깔 거야.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옷장을 뒤졌더니 13년 전 이불이 있더라고. 베베. 23년 됐다고? 거기 좀 너의 은근한 묻어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린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깨끗하게 세탁해왔어. 잠시만. 아니, 이미. 아니, 야, 여기 뭐야, 이거. 이거 가인이 아기 때 싸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오줌 지린 이불. 아니라고! 저거 그냥, 그거 낡아서 그거야. 색깔 바랜 거. 정말 그따뜻해. 그 특정 부위만 바를 수가 있어. 분명 똥이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불쌍 똥이다, 이제.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이제 누워보자, 뭐. 아니, 눕기만. 여기, 야, 근데 이거 봐. 진짜 푹신. 와, 씨, 얼마나 부드러운지 볼까. 진짜 푹신해. 나와? 괜찮아? 아, 개좋다. 장난 아니야. 인간 지네가. 휴먼 샌드. 야,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야, 누가 넷플릭스에서 벅스라이프 봤더니 벅스라이프를 다 보셨군요. 다음 영화로는 이게 어떠세요? 이러면서 인간 지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혁명이다. 지리어. 지리어. 뭐라고? 어떻게 알아챘지? 그걸 어떻게 알아챘냐? 알겠다. 알았다. 응. 안다. 자네는 이제 엄마한테 들켰구만. 엄마한테 들켰구만. Oh no. Oh my god. 누군가 엄마의 직장으로 찾아갔어. 직장으로 찾아갔다고? 엄마의 예전 직장 동료의 딸이 내 동영상을 봤나 보구만. 그렇구만. 엄마한테 완전히 들켜버렸군. 아,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몰라? 건들면 죽는다. 아, 자꾸 떨어지지, 이 새끼. 떨어지면 죽는다. 진짜. 눈부시게 빛나는 자살을 해. 어떤 자살을 할지 나도 알 순 없겠지만. 자살, 자살룸. 딴딴. 자살, 자살룸. 왜 되게 서글퍼지, 너 노래가. 눈부시게 빛나는 너의 자살. 누가 좀 말려봐. 나 무서울라 그래. 아, 누가 좀 말려봐. 좀 이따 빙의할 것 같아. 말려, 언니. 장난 하나, 장난 둘, 장난 셋, 장난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갑자기들 어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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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